자, 가설 검증. 자, 제가 계속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반부에 배웠던 것은 그냥 기술 통계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뭐 확률 구하고 이런 것이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연구 목적에 맞게 백화점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백화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설 검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자. 그래서 지난번 공부했죠. 다시 한번더 복습하게 되면은 가설은 경험이나 지식, 연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가설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BA 학생 뽑을 때도 직장 경력을 많이 봐요. 왜냐? 직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자기 문제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와서 모형을 잘 만들어 푸는 법만 그냥 학교 와서 배우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경력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회계 모형 할때 독립 변수도 잘 선정해요.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변수 영향을 미치지 잘 뽑아내요. 환율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여러분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인데 문제 주어지는 대로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사장이 계약 건수가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한다. 그럴 때 부사장의 주장이 맞는지 하면 그게 맞게 설정하면 돼요. 아, 적다고 얘기하니까 적은 쪽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주어지는 대로 한다는 거 알겠죠? 근데 만약에 꼭 문제 주어지는 대로 하셔 반대로 풀었다. 결론은 똑같아요. 단지 귀찮을 뿐이죠. 작게 하는 게더 편한데 자기는 귀엽고 그거를 크게 해서 풀 때는 뭔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야 되지. 답은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보여드릴 거고. 근데 가설 검증은 말뜻 그대로 모집단에서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뭘로 나타냅니까? 알파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신뢰 구간하고 가설 검증은 반드시 알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하나 적어놔야 돼요. 가설 검증에는 반드시 알파가 있다는 거. 왜?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죠? 네. 그래서 알파가 항상 있다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알파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1종 오류 그래요. 1종 오류.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생산자 위험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알파를 나타내는 말들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게 되면은 객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중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알파 다른 말 하게 되면은 제1종 오류, 또 유의 수준, 그다음에 생산자 위험. 그래서 베타라는 게 있어요. 베타. 베타는 제2종 오류. 또 다른 말 하게 되면은 소비자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타를 구하는 법도 이 챕터에 나와 있어요. 좀더 복잡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은 우리가 주로 우리가 보는 가설은 사과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의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크다. 큰 쪽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작다. 작은 쪽에 다 해당되고 같이 한다. 양쪽에 다 해당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통계량. 검증 통계량은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값만 집어넣었다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똑같아요. 만약 내가 카이 제곱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 s 제곱인데 그때 시그마라는 대신에 커피 자판기에 편차가 만약에 20g인지 20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준화 변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평균 뮤를 물으면은 표본 평균 x 바를 쓴다. 그죠? P를 물으면은 P햇을 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물을 때는 S제곱을 쓰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기각치는 아주 크리티컬, 결정적인 값이다. 왜냐? 큰 경우에 이 값보다 더 크면은 A층이 기각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A층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나 연구가 보람없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꼭 주의할 것이 나중에 문제 풀때 A층을 기각한다, 또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야 되지. A층을 채뜩 적잖아요? 그럼 감점이 있습니다. 왜냐? A층은 귀무가설이에요. 여러분 것만 얘기하면 되지. 원래 있었던 귀무가설에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최초로 연구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연구가 보람이 있으면은 A층 기각한다. 그만 내가 보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A층 기각할 수 없다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럴 때그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 사건이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A층 채택이 왜안 되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크다 할때 사실 반대는 뭐가 있어요? 같아도 있고 같지 않다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같다 있고 또 작다. 크다 할때 반대되는 경우는 같다하고 작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속은 A층은 무조건 등호로 쓰게 돼. 같다는 걸로. 그 대신에
마지막 결론 내릴 때만 유의하면 돼요. H는 기각한다, 아니면 기각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예. 좋습니다. 기각력은 뭐죠? 그럼 H형이 기각되는 모든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봤어요. 자, 크다 할 때는 큰 값이 나올수록 좋은 것이니까 기각력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알파가. 그죠? 알파 뜻이 뭐죠? 혹시 운 나쁘게 너무너무 큰 값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가설을 내릴, 잘못된 결론을 내릴지 모르니까 주의하시오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사실 안, 굉장히 극단적인 표본이 나와가지고 키가 175보다 더 큰지 만약에 극단적으로 2m 20이 3명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잘못된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방지하자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다는 또 작은 쪽 하면 되죠. 저는 주로 이런 쪽을, 이쪽을 많이 내요. 왜냐면은 같이 한다 할 경우는 커도 같이 않을 것이고 작아도 같이 않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때 조심할 것은 요 두 부분이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할 수 있는 부분 합이 알파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은 2분의 알파가 되고 이 양적 검증은 실력 구간하고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실력 구간 똑같은 개념이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하나만 제가 언급하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회귀 모형을 배워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광고비예요. 여기가 매출이다. 그죠? 우리 전형적으로 모형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이 광고비고 여기가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귀 모형 뜻이 뭐냐면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회귀 모형은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인과형 모형이에요. 광고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매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일단 우리가 샘플을 뽑아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몇 개 대리점에 대해가지고 광고비 요만큼 쓸 때 매출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런 선을 이제 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선이 어떻게 표시되냐 하면 이게 만약에 매출이 Y이고 이것이 X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선은 어떻게 얻게 되냐 하면 Y 해시 B0 더하기 B1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직선은 뭐가 필요하죠? 절편과 기울기 필요하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절편이 B0가 되는 것이고 요 절편이 그리고 요 기울기가 B1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 값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보니까 얼마냐 하니까 2.3 더하기 1.7에 X 이렇게 표시됐다 가정을 합시다. 그 뜻이 뭐죠? X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Y가 얼마 늘어납니까? 1.7배 늘어나는 거죠. 말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단위가 이것은 1억이고 이것은 만약에 10억이라 가정하면은 저 뜻이 뭐죠? 광고비를 1억 쓸 때마다 매출액이 얼마 넘는다는 거죠? 17억 넘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제일 실수를 뭘 많이 하게 되면은 B0는 표본에서 나온 값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제가 만약에 연구가설을 쓰려고 한다. 연구가설을. 연구가설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참고로 말하면은 B는 표본에 대한 값이고 모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타를 쓰게 되어 있어요. 베타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타원이 0보다 큰지 이게 바로 연구가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엄청 많은 학생들이 B1이라고 적어요. 틀린 거예요. B1이라 적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X바가 175보다 더 큰지 저가 똑같은 거예요. X바는 몇 명 끄집어내면 하나의 값이지 굳이 검증할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가 뭘 검증했습니까? 뮤가 175보다 더 큰지. 꼭 주의해야 돼. 여기에 만약에 B1을 썼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죠?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뭐 저 봐줄 수 있지 않겠나? 봐주지 못해요. 베타는 뭐라고요? 하면은 베타는 이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회귀식의 개수.
그죠? 리그레션의 코이피션트인데 이것은 모집단에 대한 거라 해서 모회귀 개수라 그래요. 그러면 B1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표본에 대한 것이니까 표본의 회귀 개수라 그래요. 이건 표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의 목적지를 얘기를 주는 거예요. 왜 가설 검증이 중요한지. 그죠? 우리가 앞에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죠. 그죠? 직원의 연봉을, 월급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무 연수인지. 그죠? 직무의 난이도인지. 그러니까 회귀 모형은 엄청 많은 활용 예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베타1이 0보다 큰지. 그죠? 우리 상식생활 때는 그런 말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말로 하는 사람. 논문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광고비는 매출의 정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게 바로 연구가설이에요. 말로 하면은. 여러분, 참고하는 여러분에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어떻게 쓴다고요? 하면은. 광고비는 매출의 정 플러스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 논문 읽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연구가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저렇게 적었지만은 저것을 수식으로 말하면 뭘 하라고요? 베타1이 0보다 큰지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게 베타0를 검증할 필요 있을까요? 베타0. B0에 대한 베타0. 오늘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B0는 B0에 대한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베타0는 독립변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회귀 모형 뭘 보는 겁니까? 독립변수에 대해서 종속변수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겠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가설 검증하니까 실제로 우리 알파 0.05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그럼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와요. 자, 신뢰 구간을 구해봤더니만 신뢰 구간을 구해봤어요. 뭐에 대한 것이냐 하게 되면은 베타1에 대해 가지고 100에 1-α% 신뢰 구간을 구했어요. 자, 100에 1-α%. 알파 0.05니까 여기 0.05를 집어넣으면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95% 신뢰 구간을 구한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베타1에 95% 신뢰 구간을 구해요. 했더니만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2에서 가장 큰 값은 3.9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가정합시다. 그죠? 가설 검증하지 않고도 신뢰 구간만 보고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뜻이 뭘 의미하냐 하게 되면은 각가지 다른 방식으로 100번 정도 표본을 뽑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9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 나올 수 요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1.2에서 3.9 사이에. 그죠? 이걸 잘못 오해한 학생들은 나를 못 믿겠거든. 100가지 다른 방식 해도 1.7이 95번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그 특별한 경우에 하나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기인지 보는 것이지 1.7인지 우리가 1.7에 1.7배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꼭 주의해야 돼요. 그죠? 잘못 오해해가지고 1.7이 나왔네. 나를 못 믿겠거든.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뽑아보시오. 그러면은 95번은 1.7이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연구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광고비는 매출에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럴 때 우리가 이 연구가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겠어요? 아니면 연구가설이 기각이 되겠어요? 기각이 되죠. 왜냐하면 나는 플러스로 봤는데 운 나쁘게 이때는 우리가 연구가설이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운 나쁠 경우는 음수 나오고 그죠? 음수 나왔다 하는 말은 뭐예요? 광고비를 쓸수록 매출이 줄어든다는 말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신뢰 구간을 딱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0.8에서 2.7이 났다. 이때는 어떤 결론 나올까요? 어떤 결론 나와요?
채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연구가세를 이제 채택하는 경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회계 모형을 배워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죠?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7이 특정한 한 표본에서 나온 값이고,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떤 표본을 끄집어내도록 양수가 나올까? 하고 볼 때 이건 항상 양수잖아요. 맞죠? 그죠? 그 값 자체는 중요하지. 양수 값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운 나쁜 경우도 0.8이 나왔어요. 어떤 경우는 2.7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설 검증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계 모형 하게 되면 컴퓨터 아웃풋을 보지 않습니까? 실내 국어만 들여다보면 벌써 감은 잡혀요. 나는 가설 검증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하더라도 실내 구간 보고, 아, 내 연구가 잘 되었구나. 그건 알 수 있겠죠. 그죠? 실내 구간이 같은 방향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 연구가 잘 된 경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뜻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참고로 이제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저 부분을 잘 한번 봐두세요. 저것이 우리 통계학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저것은 독립은 3개 있잖아요. 회계 분석이에요. 두 개 이상 있으면 바로 뭐가 되죠? 다중회계 모형. 그래서 저 아이디어가 우리가 마지막 두 주 동안에 배우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또 이해를 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어요. 제가 여러 클래스 강의에도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0분 중에서 95분이 1.7이 나옵니까? 물어본 사람 굉장히 많아요. 1.7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걸 잘라둬야 돼요. 자, 그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양적 검증은 실내 구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6단계 다음 시간에 누구한테 묻더라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만 적어놓은 거예요. 기각치. 가치한테 했기 때문에 아주 크든지 또는 작든지. 그죠? 그리고 검정통계나 보십시오. X바이스 뮤를 뺀 게 뭘 뺐습니까? 검증하고자 하는 값을 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뮤제로 잘 기억해. 뮤제라 바로 뭐죠? 검증하고자 하는 값이죠. 키가 175가 더 큰지, 그리고 175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 값은 제가 왜 필요하다 그랬죠? 통계학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냥 사장님하고 따질 때 Z가 1.64로 말하는 것보다는 다시 변환시켜가지고 이거로 보여주면 더 낫죠. 요번에 여러분들 중간 시험 치면서 안타까운 것이 어떤 학생들은 Z값 0.85만 찾고는 끝내버린 거 안 되는 거죠. A 플러스 20% 준다? 0.85 찾아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 값이 얼마인지 하면은 67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난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또 어떤 학생은 이 값이 0.85인데 더 대단한 아이디어 있어요. 0.85 곱하기 100을 해버려, 그냥. 85점이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고 시험 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우수한 학생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0.85, 85% 해당되네? 곱하기 100 나오는 경우죠. 그거는 덜해요. 어떤 학생은 그냥 과감하게 20% A 플러스 준다면 그냥 95만 적고 나가는 친구 있어요. 왜냐 물어드리면 교칙에 A 플러스 받으면 95 이상 받아야 된다. 도저히 못 보면 그래 쓰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같은 문제는 67점만 받아도 벌써 A를 받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몰려 있는 분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요거 풀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풀면은? 예,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예. 꼭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자, 필요한 말 다 있죠? 1% 유효수인에서 검증하시죠. 알파가 0.01이에요. 그 다음 뭐라 돼 있죠? 노사 분규 때문에 975시간에 나왔다. 그죠? 원래는 1000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통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평균 구하는 순간에 바로 결론 내릴 겁니다. 그죠? 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우연히 이 표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정말로 그러한지를 검증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혹시 한 친구는 한번 더 해보고, 또 하지 않은 친구는 또 해보고, 또 질문할 친구는 또 질문해보고. 자,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예,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일 일단 첫 번째가 뭐죠? 연구가설을 잘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주어진 대로 했죠? 문제 뭘 물었습니까? 평균 수명이 1000시간과 다른지 물었잖아요. 다른지 물었으니까 당연히 다른지로 잡는 거예요. 그죠? 다른지로. 여러분, 설령 귀무가설 안 적어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것만 그냥 적어도 돼요. 시험 때는 굳이 A층 안 적어도. 항소리는 약속했거든. A층은 무조건 등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크다면은 같아, 작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할 필요 없어. 왜? 귀무가설은 물어 돌아간 거. 여러분이 최초로 연구안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뭐 키가 크겠지.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처음으로, 야, 우리 남학생 키가 너무 크지 않았을까? 자기가 최초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 어때요? 요게 검정 통계나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표준 전교 분포표를 못 본다 그러면 문제 못 푸는 거죠. 표준 전교 분포표는 꼭 갖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죠? 기말 때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 내가 그걸 다 외웠다면 그건 괜찮아요. 외웠어. 외울 수 없으면 그걸 갖고 와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왔네? 하면 이제 우리가 키각치하고 비교해 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자,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키각치는 얼마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다들 문제를 많이 이제 안 풀어봐 처음 보는 값이죠. 그죠? 1.04는 워낙 많이 본 값이고. 그죠? 이거는 이제 알파 0.01에 대한 것이니까 그 반 나누면은 0.005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찾죠? 하면 오른편 면적이 0.005니까 0에서부터 나머지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죠? 하면 0.495. 그죠? 거기에 대한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찾았더니 얼마 나와요? 2.575. 그죠? 우리 책을 하면 이만큼 자세하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책은 소수할 한 자리, 두 자리니까 뭐 2.57, 2.58 다 돼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어때요? 2.57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Z표로 보여주게 되면은 양은 좀 많지만은 Z표로 본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대형에 적으면은 요 값이 얼마란 말이죠? 하면 요게 2.575. 여기가 마이너스 2.575. 그런데 Z는 사실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때때로 어떤 학생들은 실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표시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강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가 여기, 마이너스 3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값은 뭡니까? 하면은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이 뜻이 뭡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1032보다 더 클 때는 가서 따지는 거죠. 야, 이거는 생산 라인에 문제 있습니다. 그죠? 또 967보다 더 적을 때는 가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있다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연의 일치로 그래 나왔을 뿐이 실제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 값이 미니멈이 얼마 돼야 되죠? 967.8하고 1032. 그죠? 967.8하고 1032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문제는 얼마예요? 967이 아니라 975잖아요. 이거 갖고 선급에 가서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통계 아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알파 0.01을 고려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960 얼마가 더 내려가야만 가는 것이지. 이제 그 내용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표본에, 하나의 표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모분산 모른다 되어 있네요. 그때는 뭐라 하면 돼요? T죠. 네. 모분산 모른다는 소리, 여러분, 여기 하나 여러분 적어 놓으면 되죠. 모분산 미지다. 미지하는 말은 unknown. 그때는 뭐라 하면 돼요? T분포 쓰라는 것이구나. 표본이 아주 크면은 T나 Z나 똑같아요. 맞죠? 그죠? 작을 때는 T를. 야, T가 왜 중요하냐면 T는 여기 자유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도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준도 틀려버리고 결론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 주의하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시그마 모르니까 S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요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저는 이왕이면은 Z분포를 많이 내겠어요? T분포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죠. 20년 강의 노하우로 여러분들 뭐 틀릴지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T분포를. 그것도
자유도 잘못 쓰면 결론 다르게 나누는 그런 문제를 주로 내겠죠. 그죠? 보십시다. 자, 이제 아남 산업의 부사장이 판매원한테 굉장히 불만을 표시해요. 왜 계약 체결 실적이 얼마 안 되냐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3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주 계약을 살펴보니까 16건이 된 거예요. 이때 부사장의 주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이뜻은 뭐죠? 다르게 나왔으면 가서 따지는 거죠. 부사장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통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바로 따지러 갈 거예요. 16건 나왔으니까 한 건 더 많다는 거. 서두르면 큰일 나죠. 그죠? 알파를 가지고 검증해서 얼마일 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게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 나왔을 걸로 생각해요. 자, 뭐 책에 엄청 길게 설명해뒀죠. 그죠?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그냥 6단계로 풀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것만 봅시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죠? 이거 류는 15보다 크다. 왜냐하면 부사장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하는 건 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틀리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본이 크기가 크니까 Z를 했지만 우리는 사실 T로 해도 관계없어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T로 해야 돼. 원래 엄밀히 맞죠? 그렇죠? T로 해서 우연히 Z와 똑같이 나오는 경우죠. 자, 그랬더니 값이 얼마 나왔냐면은 검정 통계란 값이 2가 나온 거예요. T로 해도 역시 2입니다. 알겠죠? 그죠? T로 해도.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말씀드려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지시할 때는 통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 너가 앞으로 평균 구해보고 15.8위권보다 더 크면은 무조건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15.6이 나왔다. 따지면 큰일 나요. 요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제를 제가 냈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나는 실수로 크다 하지 않았고 작다로 해버렸어요. 작다. 뮤는 쉬워도 작다. 그래도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작을 때도 결론 똑같이 나와야 돼요. 한번 봅시다. 이것이 만약 작다면은 뭐가 달라지겠죠? 중요한 것은 기각치가 달라지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기각치가 여기 1.645잖아요. 맞죠? 그죠? 크다 할 때는 1.645였죠? 작다 하면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64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고를 한번 딱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실수로, 나는 실수로 잘못해서 이분 같은 문제죠. X 빼기 Y를 0보다 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Y 빼기 X를 0보다 크다 반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해봅시다. 이 값이 내가 만약 실수로 작다고 잡았다 가정합시다. 그때는 작다는 기각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면 기각치가 요것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돼요? Z가 마이너스 1.645보다 더 적은지.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딱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가설을 잘못 세웠다 하더라도 결론은 항상 똑같다는 거. 그거 꼭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전혀 당황할 필요. 잘못 세웠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설명하는데 사실 2종 오류 문제 어려워요. 2종 오류는 제가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2종 오류 한번 보십시오. 2종 오류 구하는 문제가 이게 바로 2종 오류 구하는 문제 식이에요.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 뭐 내가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여유 부릴 게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좀 더 겸손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죠? 다음 같은 문제에 대해서 2종 오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더 열심히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알파 베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알파 베타를. 그죠? 여러분들이 이 가설 검증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책에는 베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책은 여러분들 우수하니까 베타까지 알아야 된다. 왜? 나중에 품질 관리하려면은 알파벳 다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알파는 이로 알파를 다른 말로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생산자 위험을 얘기했습니다. 베타는 뭐라 그랬죠? 소비자 위험. 미리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알파는 생산자 위험, 베타는 소비자 위험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라인을 선호를 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컨베이어 라인을 U자형 라인으로 변경하면은 생산량이 더 늘어납니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U자형으로 바꾸지 않아요. 생산 라인은 참고로 변경하는데 돈이 수백억이 든다 가정합시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이 생산 라인,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일자형 컨베이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U자가 생산량이 더 높다 해서 변경을 쉽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쉽게 했다가 돈을 100억 들여서 변경했는데 생산이 더 높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 나올 때 한해서만 변경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산자 위험이에요. 생산자 위험. 그죠? 그리고 생산자 위험은 우리가 보통 얼마를 많이 하냐 하면 0.05로 보통 많이 써요. 그럴 때 베타는 보통 생산자 위험이 한 두 배 정도 해줘요. 소비자 위험은. 옛날은 사실은 소비자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비자 위험은. 근데 그나마 이제 소비자 권리도 커지면서 소비자 위험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러면은 소비자 위험 뭐죠? 하면은 물건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은 시장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시장에 나가버리게 되면 사람이 요새 그 TV에 나오는 것처럼 외화수를 열심히 먹었는데 외화수에 큰 문제가 많았잖아요. 외화수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또 마음을 편하게 가졌어요. 내가 200살 살 학생이 100살 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음식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게 사실 소비자 위험이 어떻게 보면은요. 자, 한번 봅시다. 일정 오류. 기후가스를 오른데도 불구하고 검증 결과 기후가스를 찍어가는 것. 다시 말합니다. 일정 생산 라인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유자형을 택해버리면 얼마나 위험이 크겠어요? 그 뜻입니다. 기후가스를 오른데도. 일자형 생산 라인에 더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U자형 변경했을 때 오는 그 위험.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유의수는 그러고, 이정은 뭐죠? 기후가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잘못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경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현실 어떠냐? 요 표처럼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한번 보십시다. 실제는 기후가스의 사실이에요. 요 일자형 생산 라인의 사실은 생산을 더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기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일종 오류 확률이에요. 그죠? 일자형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표본에 의해서 유자형을 갚으렸다. 그게 바로 일종 오류 확률이죠. 그럼 요 경우는 바로 결정을 잘 내린 경우죠. 밑에 볼까요? 사실은 틀렸어요. 물건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내고 시장에 나가버려요. 그게 바로 뭐죠? 이종 오류 확률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검증력이 되게 중요해요. 검증력. 틀렸을 때 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검증력이 1- 베타라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올바른 결정 됐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기말 시험 때 베타를 구하시오 부를 수도 있고 검증력을 구하라 부를 수 있어요. 검증력. 검증력이 뭡니까? 1-베타. 그죠? 그러나 베타 구하고 나가버리면 안 돼요. 1-베타.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검증력이에요. 이거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꼭 물어봅니다. 자, 실제 상황은 예측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기각해버렸다. 그게 뭡니까? 알파입니다. 맞죠? 그죠? 실제는 예측이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을 정말 찾아냈다. 그게 뭡니까? 검증력이죠. 거짓인데 못 찾아냈다? 그건 뭡니까? 이정 오류죠. 이제 이해됐죠? 잘 보셔야 돼요. 요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분들을 끌고 와야지 갑자기 확 하면 여러분들이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조금씩.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기후가스가 사실일 때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규모가 사실을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키가 175가 4실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175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운 나쁘게 2m가 넘게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실수로
귀무과수를 버려버리는 경우가 바로 알파잖아요. 그죠? 그 베타는 이 뜻이에요. 베타는 뭐냐면 이제 귀무과수이 사실이 아니에요. 175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은 더 큰 값이, 만약 이 값이 190이 사실이라 가정합시다. 그래서 190. 뭐 엄청 190을 가정합니다. 190에 놓고 나서 또 이런 분포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귀무과수이 사실이 아닐 때 분포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기는 뭐죠? 세타 제로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다가 175를 딱 적어놓으면 편하잖아요. 우리 얘네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는 175다. 그럴 때 분포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죠? 규모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이다 아니면 뭐 190 이렇게 분포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규모가 사실이 아니면 사실 이 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그죠? 요 K보다 더 아래쪽에 하는 말은 뭐예요? 규모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모가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 파란색 면적이 바로 뭐라고요? 요게 베타인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제 어떻게 풀지는 일단 그 다음 문제고, 저 그림을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 그림을. 저 그림이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에요. 일단 뭘 찾아야 되죠? 귀무과수이 사실이라는 조건 하에서 요 K 값을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K 값을. 맞죠? 그죠? K를 찾, K 값이 뭐죠? K 값보다 더 크면은 이 말은 다시 말은 뭡니까? K가 바로 키각치죠. 맞잖아요. 크다고 가정을 할 때 이 값보다 더 큰 쪽이 사실 알파였잖아요. 키각치를 찾아가지고, 그죠? 그 값보다도 더 아래쪽에, 엄밀히 말하면은 이미 분포는 벌써 키가 더 커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값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베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식을 한번 봅시다. 이제 저 부분을 식을 한번 이제 보고, 요것만, 식만 설명을 오늘 수업 마치고, 오늘 좀 일찍 끝내고, 우리 지난번 모든 학생들 그 점수 한번 보여드리고 또 수정 요청한 사람들 알려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조건이 뭘 그렇죠? 자, 요 위에 먼저 읽어볼게요.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세타의 헷값이 키가 크게 속하지 않는다.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키가 더 컸어요. 그럼 더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키가 크게 안 있는 거예요. 그 그림하고 잘 연결시켜보세요. 그럼 조건을 걸겠습니다. 조건이 뭐죠? 세타가 세타 A일 때, 즉 평균키가 이제 190일 때, 190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90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제 이 부분 바로 뭐하죠? 표준화 변환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평균 빼고 표준에서 나누어 줬죠. 이때 이 값을 뭘 합니까? 이때나 175가 아니라 조건을 뭘 걸었죠? 190. 그렇기도 해도 190 빼면 되는 거예요. 조건 완료이지만 그 다음 단계 나갈 때는 그냥 우리 늘 푸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이 값이 바로 Z잖아요. 여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에 세타 0을 쓰면 틀리는 거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왜냐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대립값 사실이라는 말은 더 이상 175가 아니에요. 그럴 때 190을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190을 넣고 나서 표준화 변환시켜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값을 1에서 빼면은 그게 바로 검정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타에 대해서는 잘 알아둬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마감하겠습니다.